안녕하세요. DR 피부과 방숙현 원장입니다. 얼굴에서 노화 증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바로 눈가인데요. 눈가는 피지선이 발달해 있지 않고 표정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름이 쉽게 생기고 노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노화 예방을 위해서 20대부터 아이크림을 바르고 눈을 비비지 않는 등의 노력을 해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가 주름이 깊어져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눈가 시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시술은 아이서마지입니다. 아이서마지는 고주파 에너지를 활용한 눈가 전용 립등 시술로 작은 팁을 활용해 눈가에 받는 서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이서마지는 눈꺼풀, 눈꼬리, 눈밑까지 눈가의 어느 부위든 시술이 가능하고요. 눈꺼풀 리프팅으로 눈이 커지고 눈가 잔주름, 눈알의 잔주름이 개선되고 눈밑 피부가 탱탱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충분한 치료를 위해서 450샷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추천해드릴 시술은 아이 울세라입니다. 아이 울세라 역시 눈가 전용 울세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초음파 에너지를 근막층 또는 지방층에 전달해서 피부를 타이트닝 해주는 원리입니다. 눈가는 타겟으로 하는 근막층이 다른 부위보다 얇기 때문에 얕은 곳까지 들어가는 1.5mm 또는 3.0mm 팁을 사용하여 시술하는데요. 아이 울세라 같은 경우는 아이 서마지처럼 눈꺼풀 바로 위를 시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눈썹 살짝 위에서부터 눈가를 전체적으로 시술합니다. 세 번째로 추천해드릴 시술은 눈가 더모톡신입니다. 눈 주변의 주름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많이 시술되고 있는 것이 바로 더모톡신인데요. 예전에는 보톡스로 눈가 근육 움직임을 치료했지만 요즘은 부자연스러운 표정 때문에 근육을 치료하는 보톡스보다는 피부를 탄력 있게 해서 잔주름을 개선시키는 더모톡신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더모톡신은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죠? 진피 속 콜라겐을 탱탱하게 바꿔줘서 눈 주변 탄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부가 얇은 분들에게 가장 좋은 시술의 조합은 아이 서마지와 리쥬란 아이 조합인데요. 서마지는 지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피부 속 콜라겐을 재생해 탄력을 차오르게 하는 효과 만점 시술이기 때문이고요. 표정을 짓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도 자글자글 보이는 잔주름에는 리쥬란 아이가 꼭 필요합니다. 리쥬란 아이는 피부결 재생으로 유명한 잔주름 해결사 리쥬란을 피부가 얇은 눈 주변 치료에 적합하게 만든 제품입니다. 따라서 눈과 피부가 특히 얇은 분들이라면 아이 서마지와 리쥬란 아이 복합 치료를 추천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꺼풀에 있는 근육의 힘도 매우 떨어지는데요. 이 현상이 지속될 경우 안검하수가 생기고 눈꺼풀이 처져서 눈이 답답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안검 수술을 많이 고려하시는데 수술적인 방법을 먼저 선택하기보다는 아이 울세라와 아이 서마지를 함께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 울세라는 눈꺼풀 위쪽 피부가 살짝 올라가면서 처졌던 눈꺼풀도 다시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아이 서마지는 눈꺼풀 피부 자체를 탱탱하고 쫀쫀하게 바꿔주어서 눈꺼풀 리프팅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웃을 때 생기는 눈 옆에 3자 모양 까마귀발 주름에는 보톡스를 추천해드립니다. 이 주름은 간단하게 보톡스만으로도 개선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눈가 안티에이징 시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눈가 피부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시술할 경우에는 화상, 비대칭, 부자연스러운 시술 결과 등 부작용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시술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자신의 피부에 맞는 시술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DR 피부과 방숙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